호랑이도 제발 죽인다도. 뭐? 뭐? 내 말이 맞잖아. 여기 왔잖아 벌써. 사과할 생각이면 이미 늦었어. 가만히 당해주는 건 여기까지야. 경고, 퇴장. 그딴 건 너한테나 쓰라고 있는 말이거든? 알아? 야 세타, 너희 동네선 사과를 이따위로 하냐? 그럼 너네 동네선 억울한 놈이 잘못한 놈한테 하는 게 사과냐? 뭐? 놈?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말했지. 당해준 건 여기까지라고. 말했다. 나 분명히 말했다! 네가 봤어? 내가 남자랑 자는 거, 아니 손 잡는 거라도 봤어? 아직 첫 키스도 한번 못 해본 청정누구 순결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? 너! 또 이따 이 더러운 장난치면 그땐 진짜 죽는다. 어? 완전 물건이야. 야, 천하의 구준표한테 완전 선빵 날린 거 아니야? 학교 다니면서 요즘처럼 흥미진진한 거 진짜 오랜만이다. 근데 누구 닮지 않았나 그 꼬마? 맞아. 나도 계속 그 생각했어. 누구지? 준이 누나? 뭐? 웃기지 마. 아니 아니야, 어딘가 닮았어. 닮긴. 그딴 촌스러운 서민기 집애랑 우리 누나가 어디가 닮았다는 거야? 그건 네가 제일 잘 알겠지. 시끄러. 근데 아까부터 왜 혼자 시실거리고 있냐? 머리 잘못 맞은 거 아니야? 니들 눈치 못 챘냐 아직? 뭘? 그기 집애 아무래도 나한테 완전 꽂힌 거 같아. 뭐? 구준표, 어떡하면 얘기가 그렇게 튀냐 여기서? 자식들, 너희들이 그래갖고 무슨 연애 고수의 카사노바냐? 어? 자고로 여자에 노는 예스라며. 그 기집애가 날 싫다고 악을 쓰는 만큼 사실은 나한테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말이지. 에헤. 어 생각해봐. 좋아하는 남자한테 오해받는 게 싫으니까 제발로 와서 청정이니 순결이니 떠들어댄 거 아니야? 그런 논리라면 키스도 안 해봤다는 건? 바로 이 몸에 첫 키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지. 야 브라보, 대단하다 구준표. 너 내 친구지만 진짜 대단해. 그럼 그렇지. 천하의 이 구준표님 카리스마가 안 먹히는 별종이 있다는 게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. 바보 같은 기집애. 아, 그렇게 화내면서 말하면 누가 속을 줄 아나 본데. 야, 여자가 너무 솔직해도 부담스러운데. 안 그냥?